자, 안녕하세요.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.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, 스타듀밸리를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거고요. 어디보자. 내일의 날씨, 눈이 또 눈이야? 아, 진짜.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. 소셀령 호박 파이 조리법 배웠습니다. 호박 파이면은 뭔가 누군가가 약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조리법을 좀 확인해 볼게요. 호박 파이. 호박, 밀가루, 우유, 설. 와, 진짜. 와, 재료 봐.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간다, 저거. 그 와중에 편지 하나 와 있네요. 내가 단단한 나무가 좀 필요해서 말이야. 한 10조각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. 만약 구하게 되면 구입할 의향이 있어. 구하지 못해도 괜찮아. 부담은 갖지 마. 힘내라고. 라고 하네요. 마침, 딱. 단단한 나무를 29개를 가지고 있었죠. 와인인 것 같은데 이거? 시간 좀 오래 걸린 거 보면 오케이, 일단 그 다음에 젤리하고 크랜베리 와인. 자, 8개 구했고요. 일단 이거는 와인 같은 경우는 고급진 음식인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4개 정도는 팔고 4개 정도는 세이브를 해두겠습니다. 그 다음 아마란스를, 이거는 주스로 만드는 건데 일단 이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넣을 만한 거. 잼은 블루베리 잼으로 만들어줄게요. 자,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 아니야 그냥 아마란스가 저기 절임통에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굳이 넣지는 말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. 이제 옥수수하고 포도하고 아마란스와 블루베리 밀 이 정도가 끝이네요. 좀 이따 뭘 또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네. 뭐야?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났다. 그래, 남은 하나, 달걀 하나는 여기다가 씁시다. 자, 다시 넣어가지고 애들 좀 크라고 하고요. 어디 보자. 달걀에 큰 달걀 하나, 오리알도 하나 나왔네요. 사일로에 지금 몇 개 남아있더라? 걔 물 주러 가는 시간에 한번 사일로 점검 좀 해볼게요. 일단 얘가 안 비키니까 그냥 이렇게. 야야야야, 아 진짜 쌍으로 방해질이여. 너 뭐 짜고 치냐 너네? 합의했어? 아이고, 방해를 쌍으로 하고 난리야. 양이 아직 안 컸네요. 응? 얘네 왜 슬퍼 보이지? 쓰담쓰담 다 했을 건데 양이랑 막 합사해갖고 그러나? 그런가? 일단 건초 6개. 어허, 너네 왜 그러니? 맞다. 위에 짱 박혀있어갖고 이거 안 되지, 이거 때문에. 우유, 금태 하나 나왔구요. 큰 우유 2개. 우유 하나. 금 우유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파는 게 나왔든가 만드는 게 나왔든가. 일단은 얘는 그냥 여기다가 넣고 얘네는 여기다가 세이브를 살짝 해놓은 다음에 오리알은 그냥 넣어두자. 네, 뭐 나중에 쓰겠죠 언젠간. 자, 얘랑 얘 돔 주는 거는 실패했고. 아 맞다, 오늘 마침 딱 로빈한테 한번 들러볼 생각이었는데 마침 딱 나왔네요. 예,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듯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와인 같은 경우는 다 자랐네 이거. 네, 이제 다 자라긴 했는데 남은 기간이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야 야 잠깐만, 위에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해졌어 이거. 자, 이럴 때를 대비해 울타리를 준비했지. 좋아, 울타리로. 야, 위 엄청 시원해졌네 여기. 위에 야 마이도 까였다. 자, 일단 챙길 거다 챙긴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그냥 대충 다 때려박아 넣을게요.
자 이제 마니 아줌마네 농장으로 이동. 아 근데 일요일날 설마 쉬는 거 아니겠지? 어막 설마 막 교회 다니시고 막어 그거 아니겠죠? 내려간 다음에 아 맞다 근데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. 뭐 없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. 자 어? 아 뭐야 또 나왔어. 아니 뭐야 이거 먹었더니 또 나오네 이게. 아 아주머니 장사하시네요. 공급품에서는 양털가위 하나, 건초류는 필요 없어 보이고요. 어 동물 구입에서는 초대형 헛간과 닭장, 그 다음 초대형 헛간 어 해갖고 얘네 둘에다가 닭장 하나. 아 초대형으로만 업그레이드 마치면 되고요. 낚시를 하다가 로빈한테 가거나 아니면 그냥 로빈한테 바로 갔다가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. 아 잠깐만 야 로빈한테 갈 거면 이렇게 갈 거 없잖아. 네, 광산차 가고 타고 가면 되는데 괜히 이거 걸어가려 그랬네요. 자 뭔가 눈을 감고 네 아우 예, 호흡을 일정하게 고르며 뭔가 되게 마음을 평온을 찾고 막 그런 이야기와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 주술 거다 주워 먹은 다음에 광산차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 전에 이것도 좀 하나 캐주고요. 광산 쪽으로 갔다가 내려가면 되죠. 그 와중에 술류면은 예 와인이어갖고 뭔가 고급스러운 멘트가 적혀있을 걸 줄 알았는데 그냥 술류면은 다 적당히 마셔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. 자 일단 농장 건물 디럭스 발드 25,000원 와우. 아 야 잠깐만 양 이거 지워야 돼? 아이 양이 이걸 지워야 된다라. 밀 옷감이 필요하니까 안되고 저장고 우물. 아 이러면은 네 디럭스 발드를 좀 빨리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. 25,000원을 벌긴 벌어야 된다는 얘긴데 근데 이러려면 돈은 어떡하냐. 아씨 아 미치겠네 이거. 양이랑 돼지랑 해갖고 한 두 마리씩만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. 아 아니면 소를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긴 하고요. 아 야 그러면 이거 양털가위 괜히 샀잖아. 아씨 섣부른 판단이 이걸 또 이렇게 만드네요. 어디 보자. 단단한 나무 10개를 전달해 주세요. 자, 나무 품질이 너무 좋아요. 내가 필요한 걸 어찌도 이렇게 일이 딱 구해오는지 정말 고마워요라고 합니다. 500원 받아가고요. 호감도가 올라갔겠죠? 4개까지 올라갔네요. 고대인형 이거 혹시 애들한테 주면은 안 좋아하겠지 이거. 네 보이는 게 이렇게 멀쩡한 거지 고대급이면은 거의 그냥 막 흙 다 묻어있고 뭐 되게 개판일 것 같은데 느낌이. 네, 애들한테 줘도 안 좋아하겠죠 아마. 자 아 그다음 뭔가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. 어 구리광석 30개 어디 보자. 광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아 돈 없다. 어, 예, 10,000원 있으면은 저거 두 개 한번 사가지고 하나씩 심어놓 미리 좀 사놓으려 그랬는데 돈이 없네요. 네. 야 역시 세상은 돈으로 흘러간다더니 네 돈이 참. 돈이 없어 돈이. 아이고 어 엘리 어 예 얼 아 엘리엇 맞네요. 자 아 그러고 보니까 아 광산 가야 되겠다. 한식이긴 한데 구리 30개 구하는 거 정도면 1시간에 무난하게 끝나겠죠. 네 자 광산 한번 가가지고 벌레 좀 시원하게 잡아서 어, 네, 그거 가지고 미끼 좀 많이 만들고, 예,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면은, 지금, 그 재료가, 지렁이통이, 아, 단단한 나무가 없네요.
승락. 뭐 안되면 내일까지 해주면 되니까요. 네, 그렇게 하면 되겠죠. 일단 겨울이 끝나기 전에 한 2만원까지 해가지고 나무를 한 4그루 정도만 키우면은 기분 자체는 좋을 것 같긴 한데 힘들긴 힘들 것 같고. 진짜 다 털어먹으면 될라나? 그거 4그루 막 키우는 게. 이거 빼면 안 되지. 왜 몬스터 잡으러 갔는데 이걸 왜 빼? 자, 크로커스, 크랜베리 와인. 이거 자파점에, 자파점에가 팔아가지고 단가 한번 볼라 그랬는데 이거 까먹었네요. 아이고. 자, 얘는 여기다가 넣어두고 달걀을 뿝뿝. 어디 보자. 그 다음 치즈 두 개. 지금 우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될 거고 여기다가 넣고 우유 두 개를 빼서 얘네는 여기다가 넣어주고. 지능 넣고 그 다음에 도토리 넣고 이러면은 인벤 자체는 확실하게 배워지겠네요. 지능 하나 넣고요. 그 다음에 도토리 넣은 다음에 그냥 오늘 자가지고 확인합시다. 네, 뭐 자, 10층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걸로 하죠. 뭐야 이게. 이 지역은 감염됐습니다. 감염돼도 괜찮습니다. 예, 내가 이곳을 정화하러 왔다. 뭐야 이거. 반갑다. 콩알탄 하나. 벌레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. 반갑다 얘들아. 얘들아, 더 없니? 더 없니? 더 나와, 빨리. 내려가는 길도 이왕하는 거면 만들어 좀 주고, 너네 뭐하냐? 캐니까 나오네요. 자, 올라와. 올라와, 올라와. 오케이. 내려가는 길이 나타났다. 네, 정동석이랑 콩알탄. 개도 하나 나왔네요. 내려가는 길이 나타났다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단 얘기야, 근데. 올라가 보면 있나? 어차피 뭐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긴 한데. 자, 하나, 둘. 따가워. 둘, 셋. 내려가는 길 여기 있네요. 여기 있어. 방금 거 같은 경우는 그거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벌레를 잡아가지고 나타난 거긴 한데 내려가면 하면 됐죠. 자, 하나, 두 개. 여기 안 털었구나. 그 다음에 횃불 하나 정도만 챙겨놓을게요.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쓰게 횃불 하나 챙겨두고 잡고 구리도 캐고 이것도 캐고 내려가는 길이 안 나오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? 반갑다 야. 빨리 머리 들어. 자, 잡고요. 내려가는 길이 되게 안 나오네요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. 나왔다. 코앞에 몬스터가 하나만. 오자마자 몬스터가 코앞에 있어. 마중 나온 것도 아니고. 근데 벌레 잡으려고 들어온 건데 벌레는 없네요. 희한하게 슬라임만 있고.
그 날아다니는 날파리도 있으면은 괜찮으니까 걔네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벌레고기 4개면은 부족할텐데 이게. 구리광석 추가. 어, 이거 잘만 하면은 오늘 안에 또 끝낼 수 있겠네요. 오늘 끝낸 다음 내일 가면 될 것 같으니까. 오케이, 정동석 두 개. 이게 또 까는 맛이 있죠. 클린트한테 갖다 주는 거였죠 이게. 그러면은 가는 김에 정동석 같은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막 한번 감정 싹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. 자, 이거 하나 더 없으니까 내려가고. 어, 석영 하나. 어, 오케이, 벌레야 반갑다. 어우야, 이런 데 있으셨네. 아이구야, 빨리 죽어요. 네, 빨리 죽고 고기 내놔, 고기. 어, 피해 완료. 오케이, 완료됐네요. 어, 벌레야, 이런 데 있었구나. 아이구야, 반갑다. 빨리 와. 어, 그래, 죽어. 어, 와갖고 죽어, 이제. 자, 세 개, 진화한 벌레가 한 마리 있나 봅니다. 두 마리네요. 아유, 두 마리. 야, 너도 줄래? 아이, 삑사리가 이거. 어우, 죽긴 좋고요. 자,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된 것 같으니까, 아, 남아있는 것 좀 천천히 캐면서 이동하다가 빠르게 자러 가는 걸로 할게요. 아저씨, 뭐 클린트 아저씨 그냥 내일 만나러 가면 될 것 같고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두 개, 세 개, 그 다음 네 개. 올라갑시다.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. 녹조류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이거 어디다가 넣더라? 일단 벌레고기는 가지고 있고, 내일 뭐 오늘 밤쯤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, 걔는 물고기류니까 이쪽에다가 넣어두면 될. 여긴가? 네, 그냥 한 마리 팔았나 보네요 얘는. 일단 저기다가 세이브 좀 해놓을게요. 그 다음 정동석 가지고 있고, 횃불 하나랑 콩알탄. 아니야, 광산 관련된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읍시다. 자, 정동석이랑 그 다음, 아, 정동석 하나는 여기다가, 네, 세이브 해놔야 되죠. 여기다가 두고요.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나? 많이는 없네요 이게 또. 약간 아쉽게 쓰리. 그 다음에 고대 인형 이런 거 됐고. 옥 여기다가 넣고. 자, 이제 녹조류가 들어갈 만한 동네를 찾아와야 되는데, 여기도 아니고 물고기 쪽에다가 넣어놨나? 아 맞다, 얘도 그냥 낚시로 나오는 애니까 물고기 쪽에 넣어놨겠네. 아이, 네, 잠깐 구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괜히 좀 들고 있었네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고대 인형 하나, 뼈만 남은 꼬리와 선사시대 도구, 이렇게 세 개 더 챙겨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인벤을 좀 비워야 될 건데, 뿌리 한 접시 그냥 냉장고에 좀 넣어 놓을게요. 얘 하나랑 토틸리아도 넣을까? 이거 쓸 일도 없던데. 쿠키도 그냥 넣자. 자, 멍멍이한테는 우리 밥은 못 주겠지만, 네, 물은 못 주겠지만, 자, 쓰담쓰담이라도 한번 해주고요. 개당 4개 팔아서 900원이면 얼마냐 이게. 이에다가 한 225원?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되게. 아니 근데 암만 그래도 와인인데, 와인 뭐 숙성시켜갖고 팔아야 되나? 저 되게 싸네요 이게. 아니면 포도와인으로 정석처럼 해야지 좀 비싸게 사주려나?
자, 일단 다음날은 레알 생일입니다. 일단 오늘은 신경 쓸만한 문제는 아니고요. 뭐 기껏 해봐야 선물 뭐 해갈까 생각해가지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면은 준비를 해놓는 게 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마요네즈 하나. 어, 오리야! 드디어 다 자랐구나! 고맙다, 오리야. 자, 이제 투오리알 체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어, 뭐야, 그 와중에 이거 안 먹었네? 어, 건축 올려서. 아니면 그냥 수확을, 아, 그래요. 손은 수확을 아예 나중에 하고요. 이거 안 되는구나. 그냥 여기다가 다시 넣자. 수확을 나중에 하고 달걀이랑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하나 두식이 올려서 0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제작. 제작 탭에서 미끼 10개. 슬라임이 있으면 야생 미끼를 하나씩 만들 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딱히 필요 없어 보이고요. 30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. 아, 그냥 다 투자 다 하자. 뭐 언제 또 벌레 잡으러 가겠죠. 자, 어, 이렇게 두고 7시, 7시라 9시까지는 좀, 아, 이러면 소를 좀 보고, 예, 근데 소를 좀 보고 가야 되겠다. 예, 9시까지는 있어야지 뭐가 될 거니까. 어? 자랐구나, 얘들아. 고맙다. 자랐구나! 설마 우유 안 나오는 거 아니지? 그래, 자랐는데 우유가 나와야지. 염소전 우유. 어, 큰 것도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기다릴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, 어디 보자. 얘는 다 됐고 위에 하나, 둘, 하얀 애 둘,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하나 기억해두고 정동석 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뚜루루루루루루 깔아주고요. 6번으로 해가지고. 야, 근데 이게 염소하고 우리가 가격이 4,000원이었잖아요. 그러면은 돼지하고 걔네는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? 좀 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아, 다음 치즈 만드는 거 이거 좀 크게 늘려야 되겠다. 아무래도. 오, 야, 그 와중에 얘 되게 좋다. 우와. 한 번에 쉬, 예, 한 번에 어, 52가 차네요, 체력이. 우와. 짠, 미끼 5개. 얘는 일단 여기다가 넣어두고. 아, 자, 이제 대장간으로 갑시다. 네, 돌을, 돌 두 개. 자, 마을 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간 다음에, 자, 의뢰를 완료했습니다. 자, 보수 좀 받아주고요. 그 다음에 호감도는 뭐 따로 많이 안 올랐겠죠. 자, 일단 고대, 아, 이거, 이거 말고. 자, 얼정, 그 다음 정동석. 빨간 정동석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. 자, 정동석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만아. 어, 아, 진, 잠깐만, 얘 꽝인데 이거 꽝내, 꽝냄새가 난다. 어, 새 건가 이거? 오케이가 아니고 헤머타이트. 자기력을 이용하는데 기반되는 철, 예, 자기력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철 기반 광물 오피언트 처음 보는 거고요. 얘는 한번 봤었죠. 어, 예, 알라마이트 석탄. 어, 처음 보는 거다. 셀레스틴. 오케이, 그 다음 석탄 되게 많이 나오네요. 그 광석 수집가들이 좋아하신다는데 이거 혹시 그 선물로 주면 좋아하십니까? 아. 자, 클린트는 광석을 싫어한다. 뭐 따로 적어놓진 않고 기억은 해놓읍시다. 자, 기증 한번 해놓을게요. 어, 얘를 여기다가, 그 다음 얘는 여기에다가, 얘는 여기에다가 넣고 뉴 리워드, 얘는 여기, 얘는 여기까지 해골. 되게 특이한 걸 주네요. 해골이라. 일단 기술 보고서. 보석 화수분이라 불리는 이 최신 기계의 설계도가 최근에 발행되었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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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그니까 이게 야 보석을 복사하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? 이런 게 있다고? 진짜? 우와 그 혹시 이거 설계도 어떻게 못 얻나? 보석을 복제한다고? 와 대박이다 저거 아 대박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네, 설계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결혼 가이드 어 부케를 사가지고 교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인월 펜던트를 선물하면은 네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어? 폭풍우 치는 날 늙은 야 야 어떻게 구해 이걸 장난쳐 지금? 야 늙은 선원을 유령이 스타드밸리 어딘가에 나타난다는 게 뭐 말이야 똥이야 이게 야이씨 일단 신부가 당신을 집에서 함께 살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잘 하셔야 되고 결혼한 뒤에도 선물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극이구나. 오, 짧은 연극 극본인데 앞에서 막 물고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네, 뭐 안 읽어봐서 정확히 모릅니다. 그러니까 전설이라 불리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언젠가 누군가 잡을까요? 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장인의 희귀한 녀석들 다 잡아갖고 알맞은 음식까지 먹어야 돼? 음식까지 먹어야 된다네요. 자 일단 혹시 모르지.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물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 아들아. 라고 하면서 훈훈한 네 재배 결말로 잘 재회하는 결말로 잘 끝났습니다. 인형은 오래된 인형 장시간이면 을식 등에 사용됐고 오래된 도구 중 하나 꼬리치곤 좀 작고 셀레스틴 썸 이어 이얼리 몰라 뭔지 어떻게 알아 오피언트 몰라 네 뭔 소린지 알아 먹을 수가 없네요 에휴 영어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10시죠? 이제 그 할 것도 다 했고 인벤도 좀 비고 그 다음에 미끼도 좀 충전해 왔으니까 아우 네 그러고 보니까 낚시도감을 내가 얼마나 채웠지? 생선 거의 다는 아니고 그냥 예, 앞줄 위주로는 거의 다 채운 것 같네요 뭐 뒤쪽이 문제인데 예, 도대체 이런 건 대체 무슨 물고일까요 이거 네 전기뱀장어 같고 얘는 어? 이게 응? 아? 녹조류 아닌가 이거? 뭐 빨간 녹조류 이런 거야? 그 다음에 얘도 해삼 아닌가? 땅은 딴 건가 저거? 해삼이 아니라 멍게나 개불 같은 건가 저거? 네 비슷해 보이는 게 몇 개씩 있긴 하네요 어? 뭐야 이 개파티는 야 뭐야 이거 개가 다 짜고 치고 안에 들어왔나? 뭐야 이 개파티는 네 자, 개 6마리가 낚였습니다. 자, 이제 낚싯대를 던지고 물고기가 낚이기를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죠. 정어리 오늘도 아침을 여는 정어리 11시면 아침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처음으로 낚였네요 자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며 상념에 잡혀있던 사이 찌의 반응이 왔고요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어 예 얘는 또 상자도 하나 갖고 왔네요 청어 하나 상자에서는 오케이 미끼 하나 뭐 페이백을 하나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정어리 냄새인데 약간 이거 정어리 살짝 정어리 청어인가? 좀 올라온 거 보면 청어일 것 같기도 하고
덩어리였네요. 아 근데 오늘은 큰 애들 씨가 말랐나? 왜 이렇게 은퇴밖에 안 잡히고 있지? 자 해삼 안 낚이면 좀 아쉽죠. 자 해삼 한 마리 낚았고요. 근데 그거 극본에 그 전설이라 불리우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모든 물고기 다 잡아보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였더라? 네 모든 예,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이건 만렙을 의미하고 모든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고 이거는 도가만성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마 그거는 피시를 올려줄 그 피싱 낚시를 올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조건인 것 같긴 하거든요. 나중에 한번 진짜 광산 뺑뺑이 돌아가지고 오케이 센 놈이구만. 참치냐? 아니야 숭어 냄새인데 이거 약간 움직임이 마지막에 가서 둔해진 거 참치네요. 일단 참치 하나 낚았고요. 뭐야? 아 뭐야 입질이 바로 왔었대? 뭐 이렇게 빨라 얘가. 네 되게 성질이 급한 애였나 보네요 아무래도. 자 숭어 자 다음 자, 해초 하나 얻었고요. 다음. 이번 물고기들은 살살 올라와서 낚일락 하는 게 숭어 냄새가 약간 나네요. 숭어겠다 이거, 숭어. 자, 숭어였고요. 다음 물고기는 근데 좀 뭔가 귀한 거 안 잡혀 주나? 에, 막 그런 것까진 잡히던데 이 세팅으로 해갖고 그거 뭐였냐 그 날다나무까진 잡히던데 뭐 어차피 이거 거름 만들 때 쓸 물고기들이라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마는 뭐야 바로 낚였어 근데 해초야 뭐야 이게 자 바로 낚여가지고 낚아보니까 해초였고요 이번 물고기는 또또또 청어였네요. 해초 하나. 다음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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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았다 어우 예 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좀 뒤로 뭐야 닭 뭐야 이 닭 모양 동상은 뭐야 이거 왜 두 개나 줘 이걸 예 닭대가 닭 모양 동상이 두 개 나왔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올해가 그 붉은 닭을 해였죠 정유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네. 저번 년은 붉은 원숭이를 해 그 거식이 막 그거였고 자, 낚였네요. 이번 물고기는 누가 될까요? 내신데 일단 얘까지만 낚은 다음에 자, 숭어. 마지막까지 숭어 한 마리 낚아주고 예.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거 닭 모양 동상 이거 기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. 닭 모양 동상이라 뭔가 되게 뭔가 웃긴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막 누가 뭐 닭을 찬양해갖고 만들어갖고 뿌렸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설마 문 닫은 거 아니겠지? 자 기증할 것 같고 왔습니다. 보상은 준비해 놓으셨겠죠? 자 뉴 리워드 뭐야 이게 자 동으로 만들어진 닭 동상 이 지역을 고대인들은 닭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다 네
그렇다고 하네요. 하긴 뭐 닭 좋죠. 닭 좋아. 네, 막 쪄가지고 백숙으로 만들 수도 있고, 예, 딱 튀김으로 싹 묻혀서 튀긴 다음에 싹 튀긴, 치킨으로도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뭐, 닭강정도 괜찮고, 닭발도 있고, 네. 여러 개 많으니까요. 아이고야. 맞다. 오늘 누구 생일? 아, 내일이었지? 아, 깜짝아. 아우, 깜짝아야. 내일 맞았죠? 이거 달력 갖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내일이었지, 이거. 네. 뭔가 약간 시간 관념이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, 설마 진짜 오늘이면은, 망하는 거고. 내일인 거 맞겠죠, 아마. 숭어 해삼. 아, 뭐야, 들어가는 애가 없네. 아, 뭐, 들어가는 애가 하나도 없어. 혹시 여기 닭 좋아하는 사람 마니한테 주면 좋아하려나? 네, 일단은 닭을. 이 닭은 어디다가 둘까? 곰은 여기다가 세워놓고, 거실쯤에다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자, 닭은 여기다가 두고요. 해골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충 좀 때려박아 놓겠습니다. 자. 살짝 안 보이는 구석 지역에다가 좀 넣어두고요. 해머타이트, 닭 모양 동상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넣어두고, 일단, 개가 있지? 맞다, 통발. 네, 짖는 개 말고, 이 개는 저기다가 넣어두고, 이제 우리 집 개는, 자, 올라가서 물을 한번 주고 오는 걸로 하죠. 아, 뭐야, 이거. 아, 이거, 망한 게 팔았다고 일반 버섯밖에 안 주네. 아이. 예. 뭐,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. 일단 올라간 다음에, 달력 확인해야 되는데, 달력 확인을 안 했네요. 내일인 거 맞죠? 내일, 레아. 레아 생일이라, 레아가 어디 사는, 마니 집에 사는 앤데, 아니었나? 마니 집에 사는 애 맞죠, 레아가? 맞았던 것 같아요. 맞았던 것 같고. 그러면 뭘 좋아할까요? 아, 근데, 야, 레아는 어떻게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요. 마니가 농장 운영을 하고 있고, 레아가 그집 딸내미라 볼수 있고, 아니, 우유를 왜 마셔? 여기다 가는 거 아니지? 염소저 치즈 하나는 세이브를 해두고요. 하나는 그냥 팔아가지고 단가를 좀 확인해봅시다. 자. 치즈 하나는 일단 가지고 오고, 마요네즈 여기다가 있고, 달걀류를 내가 안 넣어놨나? 넣어놨던 거 같은데? 여기 있네요. 자, 이제 속 편하게 한숨 푹 자는 걸로 합시다. 아, 네. 개당, 오, 비싸다, 이거. 375원이나 하네? 와, 투자 대비 비용이 꽤 나오네요. 자, 그렇게 1년 겨울 23일이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영상을 재미있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 예, 겨울작물 다 자랐네요.